우리 경방폭포 보고 나서 보면 여기 서북 전시관이 있다고 하네요. 길도 예쁘다. 좋네.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하기. 여보, 중국식 뭐 양식 같아요. 중국식 양식. 오, 와, 이거 봐. 와, 여기 뭐, 와, 저거 보세요, 저거. 와, 정자 진짜 멋있다. 와, 대박. 와, 중국에 온 것 같은데? 와, 나무도 이렇게 크네. 엄청 크네. 여기 밀감나무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와, 이거. 정자. 진짜 중국식에서 만든 것 같아. 여기는 뭐, 우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와, 멋있다. 여기 딱 봐라.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쪽에. 아, 거기 다리 같다.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여기. 최고, 최고. 야, 이거. 날씨가 바람 불고 하니까 너무 춥더라. 1월날은 1월날 엄청 추워진대. 1월날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래 1월날? 내 톤. 엄청 추워진 데나 제주도도 추워진대. 냉장고에 보니까 김치도 없더라. 이번에 김치도 또 사와야 되네. 마트 가서. 어디다. 어머니 병원 22일 날 가는 날. 때문에 수요일 날은 게. 그날 가면서 마트에 가서 김치 사와야겠다. 국은 없어도 김치는 있어야 돼. 밥에 김치라도 밥에 먹자면. 맞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김치라도 있어야. 밥에 물에 김치에 먹더라도. 물가도 올라구난. 뭐 물건 사전에도 뭐 겁나 그냥 사지커라. 내렸다는 소리는 없고. 올랐다 올랐다.
고추도 올랐다. 양파도 올랐다. 이것도 올랐다. 저것도 올랐다. 아, 참. 쉽지 않은 시대라. 이것도. 네. 정상까지 먹어야 됩니다. 맛있다. 아유, 바람이 무서워, 무서워. 부는 거 보면은. 바람 부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막 추워. 진짜 얼어서 죽을 것 같아. 너무 추워. 내일은 밥도 해야 하네. 밥 했어요. 맞아. 우리 쌀 나간에 같이 밥 했어요. 아, 알았어, 가세요. 밥 없으면 해야지, 뭐, 아닙니까? 좀 국 좀 드세요. 그 뭐, 밥만 먹자니. 밥만 막 집어넣지 마. 국물 드세요, 국물.